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환 무렵이 제일 춥고 네. 대한은 덜 추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해는 오늘부터 명절 연휴 내내 추울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추운 건 싫은데 네. 이번 연휴 꽤 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른 귀향길에 나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눈 소식 간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먼 길 가신다면 차량 점검도 미리 하시고 조금 쉬엄쉬엄 가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거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명절을 앞두고 풍성하게 명절과 관련된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안효순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고향 풍경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오늘은 사실 출근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네. 출근을 해서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죠. 그렇다면 지금 전해드리는 이 소식으로 그 애타는 마음을 잠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 큐! 우리가 민족 대명절 설을 기다리는 건 그리운 고향에 찾아가 보고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테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구만, 오기만 혀!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청주 강내의 석화마을도 설이 코앞입니다. 들어선 입구부터 들뜬 분위기에 제 발걸음도 신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제 석화리는 올 때마다 그 정이 느껴지거든요.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마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마다 그 초록마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초록마을 대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했고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돼갖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무슨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아, 그러죠.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명절이라고. 예. 명절이라고 지금 부침개를 굽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냄새가 워낙 나네요. 저 올 줄 알고 또 이렇게. 예. 그러면 어서 빨리 들어가서 맛있게 부침개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보시죠. 가시죠. 기름에 지지는 요리 냄새만큼 명절을 실감나게 하는 게 또 없죠.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 간 안에 손맛 좋은 어머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들을 노릇노릇하게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보고 있자니 또 침이 꿀딱 넘어갑니다. 색깔 좀 보세요. 맛있겠어요. 우리 문회장님. 네네. 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저희 마을은 항상 제 동네 가족처럼 동네 마을에서 이렇게 전 부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와. 우와. 제대로다, 제대로. 배추전. 야, 땡겨보세요. 맛있잖아요. 바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럼요. 명절날 집에 안 가야겠어요. 네. 야, 오늘부터 여기서 숨쉬랍니다. 벌써 배부르다. 너무 맛있어요. 빨리 마을로 오세요. 석관에는 살아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얻어먹기만 하면 제가 석화리에서 귀여움 받으며 살 수 없겠죠. 저도 붙였습니다. 장가 잘 가려면 저것도 잘해야 돼. 아직 장가로 못 갔는데. 글쎄, 그러니까 내가 총각인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와서 나중에 마누라 도움을 해줘야지. 장가 가잖아요. 와이프 아내한테 이런 거 안 지닐 거예요? 제가 다 할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세 방울 정도만 묻히고 나머지는 안 묻히게 할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전을 부치다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요. 아니,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전 부치는 것은 좋은데 떡국은 안 하셔요? 떡국 먹어야지 한살 먹는데? 어디? 이 안쪽에서? 가지런히 썰은 가래떡이 한 소쿠리 가득! 이 많은 떡을 끓여낼 육수는 한 소치나 됩니다. 아무렴 다 같이 먹어야 하니 이 정도 인심이 기본일 수밖에요. 이야. 어머니 잠시만요. 예. 맛있겠죠?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 떡국 보니까 그냥 떡국이 아니라 사골로 만든 떡국인 것 같아요. 그럼 어제 하루 종일 달인 거야 이거. 어제 하루 종일 몇 시간이요? 12시간 달았을까요? 12시간 동안 이 사골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떡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진국이죠? 그럼요.
지금 떡볶이 고약. 야,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굉장히 담백하면서 12시간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떡국을 사골 국물에다 끓인다는 것은 보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석화리에서 너무 행복하네요. 모자람 없이 모든 그릇에 뜨끈한 떡국을 나눕니다. 그리고 조명까지. 오, 계란치단. 치단 올라가니까 와, 빛깔이 너무 예쁩니다. 이 예쁜 떡국이 식으면 안 되죠. 서둘러 밥상으로 직진. 수고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큰 욕구시네. 야, 이거 12시간 동안 사골 끓여가지고 만든 떡국입니다. 진짜 맛있겠어요. 원래 한 솥에서 끓인 음식을 같은 밥상에서 나눠 먹으면 그것이 바로 식구랬습니다. 이 떡국 한 그릇에 배가 부르고 따뜻한 온기에 미소가 지어지는 건 바로 함께이기 때문이겠죠. 어르신, 떡국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맛이 어때요? 아주 맛이 최고예요. 최고, 아주 최고예요. 아주 최고예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아주 고마워 죽겠어. 아주 이렇게 맛있게 끓여줘서 아주 고마운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잘 잡수시는 걸 보고 나서야 저도 한 술을 떴습니다. 역시 설날엔 떡국만한 게 없어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이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석화리에 와서 가족같이 반겨주시는 우리 또 주민 여러분들과 맛있는 떡국까지 먹으니까요. 이게 바로 명절이고 이게 바로 설날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떡국도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두 그릇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석화리 주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설날에 떡국을 배부르게 먹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죠. 덕담과 세뱃돈이 오가는 정다운 세배입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까이 온 이유가 뭐 있으시잖아요. 예. 좀 더 가까이 붙어야지 또 가슴팍에서 우리 어르신들 가슴팍에서 뭔가 나오지. 예. 나 부녀회장님한테. 야, 봉투에다가. 어머! 어머, 보니까 신사임당이에요. 야. 아버님, 근데 저는 왜 세뱃돈 안 주세요? 아니, 아까 줬잖아. 아, 저 안 주잖아. 아니, 거기는 저 PD니까 안 주는 거야. 아, 월급 타잖아. 아, 예, 그래요. 조금 서운하긴 한데 그러면은 저한테 덕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 올해 저기 진급하고 월급이나 많이 타. 아, 그래요? 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딸 있어. 아, 진짜로? 아니, 우리 장인어른. 바로. 건강하시고. 장인어른의 손이 됐어. 저 올해 4학년 2반 됐어요. 에이, 그 우리 딸보다 어리다. 어머, 어머나. 네,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잘 만나볼게요,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이셔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예비 사위. 아니, 저 사돈 어른한테 한 말씀 하셔요. 아, 우리 저 사위감을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대요. 세뱃돈 대신 신부관 갖고 이 기세 그대로 윷놀이 갑니다. 아하. 윷놀이. 자, 지금부터 제 1회 석화리 설날 윷놀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석화리에서 윷 좀 던져봤다는 정의 할아버지 팀과 할머니 팀의 대결. 윷가락 4개가 던져지고 뒤집히는 것에 시비가 몇 번이나 바뀌던지 일단 초반에는 할머니 팀이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끊는 할아버지 팀. 야심차게 윷가락을 뿌려 보는데요. 윷이 나왔어요. 골만 앉아보면 돼요. 윷 나왔어요. 앉아보면 돼요. 아, 우리 어머니한테 안 되겠네요. 골! 육과, 육과, 육과. 골 잡았어. 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머니 잡았어요, 우리가 또. 아,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먼저 약 오르는 사람이 지는 정신 싸움이 함께 합니다. 뭐 아니면 걸. 도! 여기, 우리 어머니 너무 방해를 하시네. 예. 헐 개군데, 헐 개군데. 걸 아니면은 뭐 할게요. 걸 아니면 뭐. 자, 오케이, 자. 자, 과연. 낙이에요. 이게
웬만하면 집이 좀 보내요. 저를 시작으로 우리 할아버지 댁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 자꾸 낙이에요. 아, 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같은 석화리 주민들과 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열띤 현장입니다. 정말. 진정한 가족이죠.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아니 저렇게 해서 장가 가시는 거예요? 와중에 용케도 할아버지 팀은 말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방심할 수 없죠. 할머니 팀에서 도가 나오면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귀엽고 도가 나왔지 뭡니까? 오! 잡으셨어요. 얼씨구 마지막에 잡혀가지고 다시 분위기가 역전이 됐습니다. 저희가 말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겠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간 승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1회 석화리 윷놀이대회 승리팀은 할머니 팀. 하지만 승부가 무슨 소용일까요? 뭐든 좋고 한바탕 떠들고 웃으며 즐기는 것이 명절인 것을요. 오늘의 행복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라며 효선이가 한 곡 올리나이다. 이렇게 춤이 절로 나오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석화리 주민들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와, 보는 내내 계속 웃고 네. 저도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사지고 이게 설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금방 부친 전을 옆에서 빼먹는 것도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떡국을 먹는 것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일상인데요. 그걸 다시 되찾는 날이 바로 설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윷놀이대회 상품이 화장지였는데 우리 할머님들 잘 받으셨죠? 저와 함께한 기억 그대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정겹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는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행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